소중벌 한 통 입양시킬 준비하는 돌배 박사 가족. 그래서 자리 마련해놔야지. 저녁에 갔다 오면 그렇죠. 판판하게 해놓고 자리를 잘 마련해야지 그게 오지. 저녁에 가져오신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재미삼아 옛날에 많이 하던 그 양봉벌 꿀은 이제 안 하고 한 통만 딱 오늘 저 산 넘어 옆에 집에서 부탁했으니 오늘 저녁에 갖다 주신다 그래서 오늘 자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밌겠다 그지? 여기 애기 똥풀이 이렇게 옆에서 벌 기다리고 있네. 애기 똥풀. 우리 이 뜰에 한통 놓기로 했어요. 한 통. 얘네 식구를 또 늘리네. 우리 뭐야? 닭이 몇 마리야? 닭이 8마리, 고양이가 한 마리, 또 이 벌이 또 한 통이 몇 마리일까? 3만 마리. 그래서 저녁에 8시 반에 해 넘어가면 토종벌이 도착하라고 지금 미리 아침부터 설레이는 마음으로 지금 벌통 놓을 자리를 깐깐하게 해놓고 이제 한 통 놓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카시아 꽃도 이제 피었다. 아카시아 꽃도 피었다. 어이구 새들은 그냥 야 너네 우리 여기 토종벌 한 통 갖다 놓을 거야. 입양하는 날이다 우리 오늘. 오늘이 5월 며칠이야? 오늘이 5월 20일. 안주를 하는지 새들은 왜 이렇게 많이 지저귀는 거야? 하늘에도 저 뭐야 헬리콥터도 날아가고 오늘 저녁에 오기로 해서 지금 준비하는 중인데 아주 새들이 유난히 많이 지저귀네요. 얘는 표고버섯 지금 말렸더니 다 말랐네. 계속 요새 비가 오락가락해서 며칠을 말렸더니 다 말랐네. 벌 입양하는 날 밤 지금 시간 8시 반인데 깜깜할 때 분양받아야 된대요. 벌이 다 들어온 다음에 와야 돼가지고 저희 집 뜰에 토종벌 한 통만 입양 오늘 아침에 자리 준비해놓고 지금 밤 되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지금 가져오셨어요. 깜깜해 이제. 내년에 나? 열지 말아요. 아니 열게 아니라 열 걸지 한참 이제 여기 아니 행여 끈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끈이 있어요. 지금 거기 아예 매나 바람 불어도 뚜거운 날아가도 이걸 안 넘어가. 아저씨 되게 꼼꼼하시지요. 꼼꼼하시지요. 그래서 배워 가져와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여기를 아주 한팍하게 잘 해놨어요. 근데 여기 조건이 좋아요. 옆에 숲이 많아서. 네. 이거 한 몇 통은 잘 될 거. 그 전에 여기 양봉도 여기 한 20통 했었어요 저희가. 근데 그때 나중에 해다 보니까 이게 돌빼기일이 많아서 네. 도저히 바빠서 안 되겠어서 이제 다 치우고 이 토종벌은 그냥 저기 이제 지네가 알아서 하고 꿀을 그냥 가을에 한 번 뜨는 거라서. 근데 양봉은 아주 노다지 손질해. 노다지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이제 토종벌. 양봉은 일이 많아요. 예. 네. 근데 여기 주변이 완전 숲이어서 아주 좋아요. 아, 좋네요, 진짜. 예. 두 번 안 돌아가려나? 예? 두 번 안 돌아가려나? 두 번. 아, 돌아가요. 돌아가요. 라면 박스 같은 거 한 번 벗고. 안 보인다? 예.
아유, 좀 잘 하셨네 뭐. 그 수평대 갖다 놨잖아. 아저씨가 설명해 준 대로. 그 벌통 좀 붙여 봐봐. 예. 벌통 잘 됐나? 요거는 조금 더 나가 되고 이렇게 그 건. 예. 내가 나중에 맞출게. 예. 그 벌이 안 돼. 벌통 좀 붙여 줘 봐. 나 깜깜해서 아까 찍었어. 벌이 예. 오늘 입양하는 날. 이제 벌. 맞아. 나중에 나중에 내일 아침에 할까? 아침에 해도 돼. 아침에. 지금 숨 막히지 않아? 왜 그래? 아, 그러니까 숨 막히나? 아, 이건 여기 헛배로 없네. 밑에 그 철만 있으니까. 여기 좀 그러니까 숨구멍은 있어? 저 이게요. 예. 요새 밤에 추우니까 이거 많이 열지 말고 요거만 열어놔요. 아침에 어차피 밤에 아침에 늦게 나올 거예요. 요새 날이 추워서. 그러니까 아침에 한 7시 8시 이렇게 돼서 그때 열어놓으면 돼. 어차피 이거 여기 이거 열어놓을 때 숨 막히고 그런 건 없으니까. 아. 네. 요건 뒤집어 끼면 되겠네. 요거만 빼서 뒤집어 끼면 돼요. 아. 그래요. 안정돼야 돼. 내일 아마 9시 쯤 돼서 나와서 10시쯤에 이제 여기저 그 자리 보러 댕긴다고요. 여기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 떠가지고 사방대에서 떠다가 11시쯤 되면 일 시작할 거예요. 어딘지 알면. 그 다음에 오후쯤 되면은, 네. 그 다음에 여기 집이 알고서는 사방에서 여기 와. 일로 와요. 그래가지고 내일쯤에, 몰라, 내일 오후나 모레쯤에는 무조건 다리에서 노란 거 물고 들어오면은 정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한테 알려주셔야 돼. 종이? 나연 박스로 같은 거 놓으면은 거기서 습기를 이제 조금 빨아들이니까 이 안에 아주 습기가 맞춰거든. 라면 박스를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다 오느라고 여기다. 예, 이제 이거 이 통 바로 밑에다. 하고 저기 단계선 닿는 데다가 놓고 그다음에 여름에 산복더위에 이거 하고 돌이 달아가지고 여기 뜨겁거든. 예. 그러니까 아스트로폴을 넣어야 돼. 그렇지. 라면 박스, 스티로폴. 요거 두 가지는 꼭 넣으면 벌이 날개짓을 덜하지. 왜냐면 너무 달아 이게 달아. 나들이 뜨겁잖아요. 아주 이 안에서 날개질 해가지고 바깥에서 받아서 바람을 보내 또. 너무 그러니까 힘들어. 일을 너무 힘들으니까 사람이 맥이 빠지지. 예, 좀 지내가. 일을 덜어주려면은 그렇게 에. 해주면은 에. 아무래도 낫지 않아. 삼복도에는 요 밑에 스티로폴을 하나 더 놓아. 그 밑에는 아예 내일 아예 하세요. 아예 넣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요즘에는 이저 낮에 30도, 29도 이렇게 되면요 더워서 야들이 여기 나와서 여기서 날개질 하고 있어요. 네, 벌써부터. 예, 그럴 때는 이거를 한 10cm 정도 이만큼 빼놓으세요. 빼놓고 있다가 요새는 밤엔 밀어놓고, 뭐 한 통이니까 여러 통도 그렇게 되네. 예, 안 바쁘니까. 예, 그러니까 저녁 때 오셔가지고, 닫았다가, 낮에, 한 11시나 10시쯤에는 이만큼 빼놓고, 그러면 야들이 일하기가 좀 아주 좋은 환경을 해주는 거지. 보납달이자 사람들한테. 응, 그래가지고 그 대신 꿀을 먹으면 많이 적지. 많이 했지. 얘가 손주벌을 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가능성이 있지요. 있어요. 예, 있어요. 아니 근데 여기다 하나 매달고 저기다 하나 매달고 몇 개 매달아놔야 되겠다. 아니 근데 이거 빼주는 거는 밤에는 좀 빼주라 그랬죠? 아니 꽉 낮에 뜨거울 때 바람 들어가라고. 아니 밤에도 밤엔 다 바람 아니 그러니까 저녁 때가 날이 선선하니까 야들이 온도 맞추려고 여기서 뭉쳐서 자요. 그럴 때는 낮에 뜨거울 때는 뺐다가 저녁 때는 다는데 꽉 막으면 안 된다 이거지. 꽉 막아. 아니 꽉 막아도 상관없어요. 여기 문이 있으니까. 뭐 오늘은 숨구멍 막힌다고. 아니 근데 이걸 뺐잖아 밑에를. 아니 이걸 빼놨어요. 빼놨는데 이거를 뒤집어 끼인 다음에는 여기저기 들어들거든. 근데 그럼요. 예, 알아요. 우리 신랑이 알아야 돼. 여기서 아주 날개질 할 때는 더워서 그러니까 이걸 뺐다가 낮에 뺐다가 저녁 때는 이것만 들면 뜯었다 하면 돼요. 예, 알아요. 그럼 정설 아빠 내일 아침에 이건 뒤집어 놓는 거야 이렇게? 네, 뒤집어 놔야 이제 내일 일하지. 저거 그냥 못 나와. 지금은 닫아 놓은 거야? 예, 지금 닫아 놓은 거예요 여기. 그럼 내일 아침에. 지금 벌이 안 나오고 가서 봐. 이 벌이 다 불 꺼 보세요 한번.